1, 2부로 나눠서 특강을 해주실 겁니다. 알았다, 알겠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에디슨은 공학 하는 거 잘 알았죠? 네. 스폰서를 한국에서 기술 지원하고 있고 2부에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팀대 나가시고 무대에다 내려오시고 올라오시면 이 디지털 신호처리는 저도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 그냥 약간 이 정도까지만 일단부터 준비를 했거든요. 이제야 이제 왔습니다. 충기라고 들어보셨죠? 네, 그리고 그 고를 갖다 읽어드린 다음에 소리를 복합하는 겁니다. 주고 정판이 쓰면 옆에 있는 레코딩 부분을 옮겨요. 어디라고 불리기도 해요. 이분이 실제 그